street jump agai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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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et jump again. 귀여운 아기 해달과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보노보노에는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변하기 마련이지만 강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야. 낙엽처럼 점점 쌓이는 거야. 세상엔 재밌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넘치지만요.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한 일도 있고 수시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흥미를 잃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는 거, 오늘 하루도 재밌는 일들로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이 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AB6IX 대휘입니다. 고정 너에게 눈빛이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추억의 노래죠. 프로듀스 101 나야나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AB6IX 대휘입니다. 앞에서 만화 보노보노 명대사로 시작을 했는데 보노보노는 해달, 제 별명은 수달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항상 변하지만 그 경험들은 쌓여간다는 말처럼 이번 주 스페셜 DJ라는 경험이 저에겐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디오 DJ에 대한 로망 너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데뷔 초 때부터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스페셜 DJ로 여러분들과 한 주 동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팬분들도 물론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희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마 저희 가족분들 다 이거 본방으로 보고 듣고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부족할 거예요. DJ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설픈 부분이 있겠지만 너그러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도착한 첫 사연들 좀 볼까요? 자, 윤정숙님이 대위 긴장했다더니 너무 잘하잖아. 크크크. 감사합니다. 김인정님께서 저녁 먹고 쉬면서 듣기에 너무 잘 맞는 목소리다. DJ한테는 최고의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5879님이 영스의 스페셜 DJ 대위가 등장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 때문에 고막 녹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녹으시면 안 되죠. 네. 녹는 건 아이스크림만. 그리고 이번 한 주 사용할 저의 닉네임을 또 정해봐야 되거든요. 진혁이 형 닉네임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역디였나요? 해질녘해서 역디였나봐요. 저 좀 네 추천해주세요. 박지현님께서 귀요미 휘디 휘디하자 이러는데요. 양미진님 달디 애칭 어떠세요? 수달 닮아 달디 목소리도 달달하니까 달디. 오 달디 휘디? 휘디랑 달디가 가장 많은데 뭐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자 달디 영스 스태프분들 어때요? 달디 휘디 휘디로 갈까요? 오케이 휘디로 가겠습니다. 대휘 휘휘 휘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혁이 형이 앞에서 진혁이 형이랑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진혁이 형이 스페셜 DJ를 할 때 너무 긴장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격려의 말을 해줘서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형. 자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잠시 후 8시 30분 영스스쿨 시간에는 저의 스페셜 DJ 첫날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AB6IX 멤버들이 모두 뭉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야, 너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아주 세상이 다 네 거 같지? 딱 기다려. 우주까지 네 걸로 만들어줄게. 오늘 저녁도 영스 고! 오자영 고!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니까 영스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출석체크 영스 가족인 나를 소개합니다.
이름, 직업, 나이, 어디서 영수와 함께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실수록 소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우선 저부터 자기소개를 해보자면요. 저는 21살이지만 빠른이라서 22살로 통하고 있어요. 취미는 에비뉴, 저희 팬분들 사랑하기, 특기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이런 것쯤은 다 외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소개가 다 됐을까요? 네, 저는 사실 제 소개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소개를 더 듣고 싶어하는 휘디이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로켓펀치의 링링. 네, 로켓펀치의 링링 듣고 왔습니다. 영스 가족인 나를 소개합니다. 영스 가족들의 출석 체크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기소개 하나씩 만나볼까요? 95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뭐야 휘디 처음 맞아요? 왜 이리 잘해? 저는 천안 살고 있는 영스의 큰언니 41세 푸드스타일리스트 이아름이입니다. 오, 네, 칭찬 감사해요. 네, 이분 칭찬해주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배누리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휘디가 작곡한 일본 푸듀 원데이가 멜론에서 J-POP 팟트랙 1위 했어요. 휘디, 이 기쁜 소식을 아나요? 압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팬분들. 김영금님께서, 저는 직업이 세일즈랍니다. 외근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일을 지속하려니 진짜 힘들지만 일할 수 있으려 감사하는 요즘이랍니다. 취미는 우쿨렐레, 그리고 특기는 김치찜을 잘해요. 헐, 나 김치찜 완전 좋아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해주세요. 네, 3118, 내 가족의 아빠입니다. 2주 만에 하루 휴식, 와이프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 짱구들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날도 더운데 휘비님도 고생하세요. 네, 휘디님을 휘비님으로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휘디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자, 3284, 36살 간호사예요. 오늘도 백신 접종으로 녹초가 되어서 저녁은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유유, 힘들어. 아이고, 3284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감사합니다. 네. 7013님, 기말고사 끝나고 집 가는 중인 예지예요. 대위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나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네. 기말고사 너무 어렵죠. 기말고사, 저도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를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김윤지님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는데 휘디라길래 독서실에서 후다닥 달려와서 영수 듣고 있어요. 취미는 캘리그라피랍니다. AB6IX 노래 가사는 항상 예뻐서 쓸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와, 저희 가사를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게 취미라고 하시네요. 이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윤지님. 자, 홍순아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까칠한 43세 부산 아지매입니다. 중2 사춘기 아들내미랑 지지고 볶고 살고 있어요.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중2 사춘기, 한창 사춘기일 텐데, 너무 엄마 속을 썩이면 안 될 텐데, 그 중2 사춘기 아들내미 따끔히 혼내주세요. 엄경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79년 양띠 엄경미입니다. 저녁 먹고 만보 걷기 위해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만보가 채워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어야 만보입니다. 걷기 운동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걸으시면 좋을 텐데 혹시 어디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의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저 휘디에게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노래 한 곡 다시 듣고 돌아올게요. BTS의 Butter.
네, BTS 버터 듣고 왔고요. 오늘 오저 연구는 영스 가족들의 자기소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착한 사연들 좀 더 볼게요. 조예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서울 사는 01년생 20학번 조예원입니다. 오늘 기말고사 첫 시험을 치렀고 목요일까지 시험인데요. 일주일 내내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즐거워요. 휘디 화이팅! 01년생이면 저보다 동생이네요. 동생 해주실 거죠? 저는 빠른이라 오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0589님께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서윤인데요. 대위 보고 싶어서 방학에 한국에 왔어요. 요즘은 직접 보러 갈 기회는 잘 없어서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수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와, 그렇게 먼 거리를 저 때문에 오셨다니 이거 선물 드려야겠네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600님 가게 마감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듣고 있는 41살 아산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11살 딸의 생일이라 케이크 사들고 집에 가는 길 휘디님은 제 남편 20대 때의 모습과 닮아서 오 처음 나올 때부터 항상 응원하고 있답니다. 큐큐 이번 주도 화이팅! 아 네 아버님이 제 입으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남이셨나봐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네. 행복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지님께서 21살 카페 매니저 에비뉴예요. 휘디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대위아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 이거는 앞에 분과 비슷한 사연인 것 같네요. 21살이면 동생입니다. 저는 22살로 대한민국에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4059님께서 매번 이동 중에만 듣다가 처음으로 보내요. 저는 학습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새 마스크 때문에 어린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한글의 입모양을 알려주질 못해 매우 속상해하고 있어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지고 한글 수업 재밌게 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한글 수업 이거 한글 발음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외국분들에게는 좀 올 수 있겠다. 네,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18님 휘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랑 운동삼아 양궁장을 걷고 있어요. 양궁장? 양궁을 하는 곳인가봐요. 네, 날씨도 좋고 너무 달달한 생일 밤입니다. 아, 저는 중학교 체육을 가르치고 있고 좋아하는 건 럭비랍니다. 오, 저 미국에서 사실 럭비 하고 싶었는데 체격이 너무 작아서 못했어요. 네, 아, 하고 싶긴 하다. 네,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도레미파 도리노도도.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노래 듣고 영수스쿨 저희 AB6IX 멤버들과 돌아올게요. 9908님이 실시간으로 신청해준 하성운의 Sneakers 듣고 올게요. Oh yeah yeah. 난 아직 거리 없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아직 거리 섞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Ooh, 더 부딪혀 꿈까지 가요 후 외한 점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만 낮아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 지금 바로 만나자 Young Street Young Street 앱솔루트 6, Above Brand New 6 4명의 멤버와 팬덤이 합쳐져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브랜드 뉴 뮤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그룹이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와우! 네, 지금부터는 완성형 아이돌, 천재 아이돌 AB6IX에 대해 알아보는 속성 과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서 스쿨 AB6IX 편. 스페셜 DJ 대위와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스쿨 오늘의 게스트는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네요. AB6IX 멤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분씩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어요. 웅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ello, I'm 우진. Yes, hello, 우진. 첫날인데 멤버들이 다 같이 와주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DJ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 어떤가요? 귀엽네요.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뭔가 DJ 같진 않죠?
아니야 잘해. 디제이 같아요. 아 그래요? 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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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를 하나 하는 것도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너무 아니, 잘하는데요. AB6 이렇게 네 명에서 네. 번갈아 가면서 DJ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일자리 창출 너무 좋아요. 요즘 서로서로 힘든데 대기씨만 네. 하겠어요. 아, 일자리 창출 네. 감사드려요. 아, 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영수 스페셜 DJ를 맡게 됐는데 뭐 당연히 멤버들은 일주일 내내 들어주실 건가요? 그럼요. 네, 세 분을 환영하는 문자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웅씨부터 김인정님. 아, 김인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웅아, 나 요즘 수영 배워. 어, 웅이 스위밍, 눈에 스위밍. 웅이 yes. 눈에 빠질까봐. 와, 아, 퐁당. 네, 깊어요. 아, 깊어요. 아, 맞아요. 맞으면 제, 나오시려고. 네. 아, 제 눈이 조금 작지만 좀 깊거든요. 네, 그래서 서현진, 제 눈에 깜짝. 네, 서현진님. 네, 서현진님이 서현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아, 난 동현이 안경 쓴 게 그렇게 좋더라. 아, 오늘도 정말 잘생겼다라고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웅 씨 어때요? 동현 씨 안경 쓴 거. 어 뭐 멋있네요. 뭐 항상 멋있죠. 아니 근데 안경을 안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동현이. 고마워요. 맞아요. 대희 네. 씨도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우진 씨한테도 왔죠? 어, 이문정님이 우진이 오늘 이장님 스타일이구나. 아 그니까요. 이게 의문이 이거 왜 오늘 뭐 어떻게 해요? 이장님 스타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장님 뭐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어 아니 저는 뭐 이전 그래도 뭐 수액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액 있어요. 어제 힙합이야. 그쵸, 저는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걸어 오실 때 오늘 게스트가 래퍼 아 래퍼구나.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가 래퍼예요. 맞지? 네. 어 되게 아무래도 네, 래퍼 맞죠. 힙스터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8656님께서 아니 그 오늘 대위 빼고는 다 민낯이네요. 특히 우진이 너무 자다가 급하게 나온 것 같아. 이거 해명하셔야겠다. 지금 자다가 나오셨나요? 자다가 나오진 않았죠. 제가 네. 그래도 한 2시쯤은 네. 일어났습니다. 아, 2시쯤에 일어나서 한 13시간 정도 잤죠. 아, 13시간 주무셨어요? 네. 꿀잠 주무셨네요. 제가 또 이제 고기 잡는다고 이틀 동안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아, 맞죠. 고기 잡는 프로그램을 그쵸. 또 나가셔 가지고. 네, 그래서 확 다 잤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피로가 쌓였구나. 네. 네, 강민영 님께서 온 거 좀 읽어 주세요. 아, 나는 23살 에비뉴. 직업은 아직이고 취미는 독서랑 예삐 덕질하기. 아이고. 또 웅이 보고 음색의 힐링, 동현이 미모 보고 심쿵, 아이고. 우진이 래핑의 박수, 제이 보컬의 감탄하기. 네, 아 감사합니다. 박희람님께서도 보내주셨죠, 동현 씨. 네, 요즘 예삐들 사이에서 거짓말이라면 당장 그만둬, 장난이라면 네. 당장 그만둬를 네. 유행어로 쓴다고 했는데 또 새로 생긴 유행어가 있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있나? 아, 요즘은 있나? 좀 따끈따끈한 게 없죠. 그러니까 요즘 우진 씨가 보통 메이커죠. 많이 맞아, 맞아. 네, 메이커죠. 그럼 없으니까 메이커. 이거 원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장이라면 이거. 당장이라면요? 장난이라면 당장 그만둬 이거. 이건 약간 그 감정이 중요해요. 아, 너무 오버해서도 안 한다고. 네. 그냥 조용히 믿을 수 없는 말투로. 네. 장난이라면 당장 그만둬. 진짜. 오, 거짓말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당장 그만. 거짓말이라면 당장 그만둬. 아 연기가 와, 들어가네. 진짜 당장 그만둬. 약간 이런 게 있네. 믿을 수 없어. 네. 믿을 수 없어. 이거 에비뉴분들 이거 청취자분들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영수스쿨 AB6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챕터 1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1 레크레이션 지목 토크.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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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밤이 나와야 되는데 빠밤이 지금 안 나왔어요. 영수 스태프분들 너무하네요. 오, 네, 아 이제 나왔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Just one time. 네. 네 멤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릴레이 지목 토크 해볼 건데요. 진행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앉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럼 세 분은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멤버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저 포함해서요. 네네네. 웅, 동현, 우진, 대위 네 명 중 한 명의 이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40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무슨 벌칙인지는 비밀이고요.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방송이 끝나고 영스 인별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초침 주세요. 웅 씨, 최근 나에게 감동을 준 멤버는 대위. 어, 지목 받은 대위 씨. 사석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멤버는 대위. 대위 씨,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인상이 바뀐 멤버는 동현 씨. 에? 에? 동현 씨, 깔끔 가는 거리가 먼 멤버는 대위. 아, 나요? 네, 대위 씨. 아, 나요? 안무를 잘 못 외우는 멤버는 대위 씨. 네, 대희 씨 저인 것 같아요. 대희 씨 돈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없을 것, 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멤버. 어라라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우진 씨가 우진 씨 그래도 연예인인데 좀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는 멤버는 저요. 우진이가 우진이가 벌칙이다.
이거는 데이를 위한 아니 이게 뭐야? 그거였나봐요. 저도 일부러 질문을 한 번도 안 읽고 들어왔거든요. 완전 데이예요. 아니 근데 안무를 잘 못 외우는 멤버는 사실 우진이 형 빼고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우진 씨 당첨됐습니다. 죄송해요. 당첨인가요? 아니 당첨되셨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뽑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네 끝나고 벌칙 받고 가세요. 그럼 대답해주신 질문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AB6IX의 Gemini 듣고 올게요. Let's go. 에이비식스의 Gemini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지목 토크를 했었는데요.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웅씨 최근 나에게 감동을 준 멤버 대휘씨 저라고 대휘 하셨는데 네. 어떤 감동을 드렸죠? 그 영어 책을 네. 저한테 네. 선물해 주셨잖아요. 아, 제가 또 네네. 영어에 조금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는 네. 말을 대휘한테 되게 많이 했는데 네네. 대휘가 또 저를 몰래 이렇게 단어장을 딱 주더라고요. 네. 아, 그 영단어 외우는 네, 거. 네, 네. 한 번은 우폈어요. 근데 죄송해요. 네. 그리고 동현 씨 숙소 네. 생활하면서 인상이 가장 바뀐 멤버. 아, 제가 동현 씨를 골랐었거든요. 왠지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깔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지 몰랐는데 숙소에서 굉장히 깔끔히 사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귀찮잖아요 치우는 거. 기관지를 위해서? 기관지. 저희가 또 비염으로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지를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AB6IX 아 그럼 AB6IX 숙소에서 가장 깔끔하는 거리가 먼 멤버. 제 질문이었나요? 네네. 누구 보셨죠? 사실 저 뽑으셨어요. 알아요. 네. 다 깔끔한데 네. 그냥 딱 보이는 게 대휘였어요 네. 지금. 제 정면에 계셔가지고. 아 뭐야. 미안해요. 공정하지 못하네요. 대휘 진짜 깔끔해요 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말이 이상하다. 네. 아 네. 그리고 우진 씨 이거 때문에 걸리셨어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좀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는 멤버 제가 딱 여쭤봤는데 본인이라고 해주시고 딱 걸려주셔가지고 걸려주신 건가요 제가? 뭐 어떻게 한마디 하고 걸렸네요. 네, 아 저요 하고 제가 걸려버렸어요. 네, 어떠세요? 좀 꾸미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잘 꾸미고 다니는데. 맞아. 그러니까. 예쁜데 지금도 예뻐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거.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당신 지금도 예뻐. 이거 제가 걸릴 줄 알고 네. 일부러 저 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간 세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방금 네.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네. 대단한데? 내가 돼야겠다. 대단한데? 벌칙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또 저희가 질문 안 한 것들 중에도 몇 개 있어서 몇 개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자, 냉장고 앞에서 자주 서성이는 멤버는 누구예요? 냉장고. 저인 것 같아요. 형 또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오기 네. 전에 급하게 닭가슴살 하나 대패 먹고 왔거든요. 진짜요?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건 나다. 네. 그리고 스케줄이 있을 때 가장 늦게 일어나는 멤버 이거는 하나 둘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웅씨. 네, 웅씨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요. 좀 일찍 너무너무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좀 일찍 일어나주세요.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고요. 질문 몇 개 읽고 가볼까요? 좋아요. 이윤영님께서 대휘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입욕제는 우진이에게 줬나요? 또 대똑가 대휘 또 까먹었다 한 거 아닌지 궁금해요. 우진씨 맞아요. 무릎 꿇을게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니 이거 어떡해. 이제 필요 없어요. 형 근데 있는 건 알죠? 주지 마세요. 형 있는 건 알잖아요. 모르죠 저는. 아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상자도 아직 못 뜯었어. 미안해. 아 근데 그 대휘야 그거 진짜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죠? 그게 아, 진짜? 향이 진짜 강하잖아. 지금 진짜 있긴 해요. 지금쯤이면 그냥 제가 사서 쓰는 게. 혹시 입욕제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아 없을 거예요. 아, 없어요? 아마. 다행이다. 피부라고 냄새가 참. 조만간 네. 주는 걸로. 네, 조만간 진짜 드릴게요. 2140님 웅이 씨가 읽어주세요. 2140님이 보내주셨어요. 어제 웅이 오빠가 복면가왕 나가라고 했던 한 여고생이에요. 아 복면가왕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를지 좋을지 아 추천해주세요. 이게 학교에서 네. 복면가왕을 하신대요. 죄송한데 뭐 어디 집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글을 제대로 못 읽으세요? 부르지 배를, 좋을지는 무슨 말이죠?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그 복면가왕을 네네. 어제 그 학교에서 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AB6IX 노래를 네네. 부르신다고 하시길래 네네. 꼭 나가서 AB6IX 노래 좀 불러달라 좀 이런 뜻으로 제미나이 불러주세요. 네, 저희 거 불러주세요. 네. 김은서님께 그래서 우진 씨 읽어주세요. 우진 오빠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소에 물건 같은 거 너튜버처럼 보여줄 때 손바닥 방향 왜 자꾸 바꿔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유진 씨? 이거 저도 알아요. 아, 귀여운 포인트인가요? 그 물건을 네. 앞에 놓고 손이 뒤로 가는 거 아는데 네. 아, 이제 일부러 다 재미 포인트를 재미 포인트로 아, 제가 재미 주는 거죠. 네. 어, 재미 포인트. 평범함을 거부하는 역시 큐티 우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서보비 님께서 대휘 씨 I'm your Gemini, you're my Mercury. Mercury. 네, 이거 한번 해 주면 안 되나요? 해 주셨는데 해 드리죠. I'm your Gemini. You are my Mercury. 아니 머큐리가 발음이 이렇게 쫀득한지 몰랐어. 찹쌀떡만 되죠.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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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또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김다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현 씨가 읽어주세요. 대휘 오빠를 짝사랑한다던 우진 오빠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대휘 거리두기죠. 이건 대휘적 거리두기야. 대휘적 거리두기. 대휘적 거리두기. 이거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진 씨가 조금 더 저한테 애교를 많이 부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되게 찝찝해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우진이 심쿵했어. 심쿵했어. 아니 진짜. 아니 심쿵이 아니라 이건 심쿵도 안 해요. 거짓말 좀 하세요. 아니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아니 좀 찝찝해. 하다가 안 하니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 해주세요. 안 하다 하면 후회할 텐데. 아유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어, 홍승희님께서 이거 마지막 사연입니다. 예삐들 비활동기에도 항상 스케줄이 있고 바쁜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게 된다면 뭘 제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멤버들의 취미, 다른 멤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취미, 에비뉴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취미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네.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많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그런 펜션 같은 데 빌려서 혼자 가만히 바다 보고 밥해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도 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바다 보고 싶어요. 응씨는요? 저는 대전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부모님. 아, 어? 부모님 대전 같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쓰레기라뇨. 네, 안 가셔도 돼요? 저 같이 가세요 부모님이랑. 일주일 주면 네네. 한 5일 갔다가 올라가는 네네. 길에 대전 들리겠습니다. 우진 씨도 빠르게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웅이 형한테 추천할게요. 저도 네. 바다 같은 데 가서 놀고 네네네. 싶고 웅이 형한테 추천 하나 해줘요. 어, 무슨 추천? 네. 템플스테이 좀 다녀오세요. 템플스테이. 이거 뭐야? 템플스테이 괜찮죠? 가서 공부하고 네. 가서 이제 좀 거기서 알겠어요. 저 못해요. 그러면 진짜. 일단 저희 지금 광고 듣고 올게요. 아, 광고 네네네. 듣고 올게요 여러분. 영수가 제일 좋아. Oh yeah yeah yeah. Eddie and. Oh yeah yeah yeah. Eddie and. 이 밤이 지나도 멈추지 마. I love it though. Oh yeah yeah yeah. Eddie and. Oh yeah yeah yeah. Eddie and. 누가 뭐래도 정말 영수가 제일 좋아 난. Oh yeah yeah yeah.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몇 개 더 만나볼까요? 8785님께서 우진이 웅이에게 템플스테이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알기 전까진 발 뻗고 못 주무신다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이제 좀 다른 세상도 좀 구경하고 본인이 사는 좋네요. 세상과는 네. 조금 다른 것도 있다. 좋은 경험이겠어요. 웅씨 어때요? 가고 싶어요? 저 너무 싫어요. 죄송해요. 조용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경험도 쌓이고 많은 네. 것을 느끼지 않을까. 아. 그럼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같이 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같이 가요 그러면. 네 명 다 같이 가요. 그래 네 명 다 같이 갑시다. 다음 리얼리티를 거기서. 아니요 찍읍시다. 아니요 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네, 권순혜 씨가 역시 혼자도 좋지만 다 모이니까 더 좋아 보여요라고 하시네요. 저도 아까 혼자 할 때는 너무 긴장이 됐는데 멤버들 오니까 덜 떨리는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2부 끝곡은 명곡이죠. AB6IX 가마 듣고 올게요. 아 명곡.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로 가득 채울 거야. 어두운 저녁 밤이 찾아온대도 We are forever young Young Street. 영스트릿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AB6IX의 대휘고요. 영수 스쿨 AB6IX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좀 볼게요. 유환희 님이 우진이 심심한가 봐. 우진아 형아 괴롭히지 마.
아까 이렇게 괴롭히신 거 아니고 해달라 네. 해서 해준 겁니다. 아 진짜요? 비하인드가 있네요. 그래요? 김현주님께서 다른 세상도 좀 봐라 크크크 AB6IX 다 같이 보자 이거는 아, 싫습니다. 다른 세상 그치? 네. 아까 그 템플스테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내주셨나봐요. 김혜민님께서 이러다 단체 템플스테이 갈 것 같네요. 아, 뭔가 각인 것 같아요. 아, 뭔가 갈 것 같아. 뭔가 네. 벌써 졸려요. 네. 아. 2310님이 웅이는 오늘도 나른 섹시한 티셔츠 입고 왔네 하시는데 오, 오늘 섹시한 거 입고 오셨나요? 아, 이거 티셔츠가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인데 네. 그 네, 나른 섹시한 티셔츠라고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네. 박경희님께서 광고 노래 나올 때 계속 연습하는 휘디 대휘 너무 멋지다. 이야. 아, 이거 또 생방이라 실수하면 또 청취자분들이 불편하실까봐. 네. 아닙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챕터로 가볼까요? 챕터 2 멤버 탐구 생활. 빠밤 나왔죠. 세 분이 방송 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다들 솔직하게 쓰셨나요? 그럼요. 그쵸. 네.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하나씩 만나볼게요. 먼저 누구부터 해볼까요? 자, 맨 앞에 있는 웅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쭉쭉쭉 적어주셨어요. 전웅 뭐 생년월일 10월 15일 적어주셨고요. 혈액형 B형. 좋아하는 음식에 초콜릿, 국밥. 초콜릿, 국밥. 초콜릿이랑 국밥 같이 쓰는 사람 몇 없는데 이거 초콜릿 국밥을 좋아해요. 국물이 초콜릿이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좋아요. 아, 초콜릿도 좋고 국밥 네. 요즘 좀 땡겨요. 그래서 국밥? 네 국밥. 날씨가 더운데 국밥이 땡겨요? 간편하잖아요. 그냥 빨리 말아서 아~ 호로록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해치울 수 있으니까 네 국밥 너무 좋더라고요. 또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네. 네, 또 빨리빨리 먹으면 좋죠. 데뷔한 계기가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가수의 꿈이 생겼다. 맞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네. 이제 뭐 친척분들이나 이렇게 가족 모임이 생기면 네. 웅아 춤 좀 한번 춰봐 맨날 이러셨거든요. 아~ 그럼 저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모두가 나를 보고 있어. 모두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만족시켜야지. 좀 이런 관심 받는 좀 어릴 때부터 태생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수의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스타의 떡잎이 보였네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훌륭한 AB6IX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징크스, 신발은 무조건 오른쪽부터 신는다. 맞아요. 왜요? 오른쪽부터 신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오른쪽부터 신습니다. 아 오른쪽부터 아 그래요? 네, 그냥 저 왼쪽이 편하던데.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신어요. 아, 이 오늘 오른쪽 이렇게. 진짜요? 신기하네요. 아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복근. 복근이라고 썼죠. 복근하고 크크크를 써주셨어요. 이거 크크크 뭐예요? 이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네. 나은 게 뭐 딱히 막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래도 복근이 네.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복근을 엄청 주민하고 계세요. 복근 크크크를 엄청 주민하고 계십니다. 복근. 복근. 네. 네. 오늘 나의 TMI는 운동을 하고 왔다. 힘들다. 네,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네. 운동을 제가 좀 오늘 등 운동을 했거든요. 네, 등 운동을 했는데 목에 살짝 담이 와가지고. 파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파스 붙이려고요. 네. 차에 파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케이. 가시는 길에 파스 꼭 붙이시고요. 오케이. 영스 가족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는 가마. 가마. 방금 듣고 왔었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웅 씨의 자기 소개는 이렇게 봤어요. 네네. 신기한 게 많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신발 좀 신기하다. 신발. 아 신발. 신발. 네. 자 다음은 동현 씨 거 볼게요. 자 김동현 생년월일 980917 9월 아하. 17일 생이시고요. 맞습니다. 혈액형은 O형. 맞습니다. 오형 AB6IX 오형 잘하는 건 유일한 오형이신가요? 그쵸. 아, 유일한 오형 유오 유오 너무 재미없었어요. 죄송해요. 잠바를 이게 뭐라고 쓰신 건가요? 베개 뒤에 손을 베개. 넣는다. 맞아요. 이렇게 왜 그래? 아 그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그 베개와 손이 맞닿을 때 그 감촉과 그 뭔가 좀 약간 스킨십.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편하네요. 아 귀가 이렇게 덮여서 그런가? 아, 귀를 덮진 않아. 그냥 베개만 넣어 바닥에. 그래요? 근데 이러고 잠들진 않고 이러다가 빼고 자요. 아 그러니까 담아요. 이게 잠드는 그런 루틴이네. 팔 저려. 맞아. 그러다가 손에 쥐난 적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 머리 무게가 우리가 다 나가잖아요. 쥐난 적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끼고 있었는데 그럼 장
몇 시간을 너무 저리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저리요, 저리요. 저도 손이 막 찌릿찌릿하더라고. 그런 적은 한 번 있었어. 손이 찌릿찌릿. 그리고 아, 손이 찌릿찌릿하시구나. 아, 그리고 징크스. 양치 안 하고 자면 감기 걸린다. 양치를 보통 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그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양치를 안 하면 깜빡하고 아프다. 감기가 걸린다. 아, 깜빡하고 양치를 안 하고 잤는데 공교롭게 감기 걸렸었던 적이 많으시군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세균이 여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까지 슉슉슉 들어가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잠들었어도 무조건 새벽에 깨가지고 양치라도 막 하고 자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아니면 양치를 까먹고 못 할 것 같은 날이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자면 어때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목 관리하는데 진짜 좋죠. 그쵸. 프로폴리스 요즘 많이 뿌리는데 그게 세균을 죽여준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목에 어쨌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로 안 쓴 프로폴리스 하나 드릴게요. 안 써요. 아, 쓰긴 썼나 봐.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 꿈 요리사,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자디, 자동차 맞아요. 디자이너. 자디 자디. 이거 뭐 하는 직업이야? 자동차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멋지다. 그런 직업. 네, 자동차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고 뭔가 잘 어울리세요. 요리사도 꿈이었고 요리사도 잘 어울리는데 나도 요리사도 꿈이었는데 내가. 형은 요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요리사 꿈이었어. 웅씨는 요리하시면 안 돼요. 네, 손 떼세요. 자, 내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이거는 팬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이게 왜요? 어떤 사진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끔찍한? 그러니까 왜 난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니크? 뭔가 가발을 쓰셨나요? 네, 가발 쓰고 거기부터 남다르죠. 제 친구 여동생 교복을 친구가 입혔어요. 와, 너무 귀여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당장은 귀여울 수 있는데 네. 제가 나중에 나이를 더 먹었을 때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게 이제 그때만 할 수 있는 추억이죠. 근데 또 형이 연예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회자되는 게 좋은 거죠. 즐겨? 즐겨. 어차피 그거 없앨 수 없잖아요. 맞아. 그쵸? 그 전교생이 몇 명이었는데 난 그게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다 태우진 않았을 거예요. 즐기겠습니다. 네. 즐기세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스 가족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나의 노래는? 별자리. 별자리. 맞습니다. 이거 좋은데 우리가 무대에서 많이 못했어가지고 이거를 여름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쵸. 여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추천해봤습니다. 별자리. 듣고 싶네요. 오랜만에. 혹시 나의 노래가 저희 노래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나의 노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죠. 난 저희 노래 써야 되는 줄 알고 진짜요? 다른 노래 써가지고 그러네요. 나도 고민했어. 네, 그래? 우진씨 나도 고민했어. 왜요? 추천해주고 싶은 나의 노래 정승환 선배님의 네. 친구 맞나요? 친구 그 뒤에 더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네. 이게 제목이군요. 네. 끝까지 제목이요. 친구 그 오랜 시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인데 신곡이군요. 네, 들어봐야겠다. 가사랑 그게 이제 친구 그 오랜 시간 하면 어떤 네. 내용일지 바로 감이 오잖아요. 감 오죠. 느낌 딱 오죠. 근데 그게 짱친, 가사가 짱친. 딱 엄청 공감대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 번쯤 그런 거 멜로디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역시 네. AB6IX 발라더. 11월 네. 2일생이시고 혈액형은 A형. 네. 저랑 같은 혈액형이시네요. 뭐 처음 본 것처럼. 네. 그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버릇과 습관은 노래만 들으면 팝을 넣는다. 네. 팝이 뭔가요? 팝핀 할 때 그 팝인데. 팝. 뺨뺨 이 그 몸을 터는 예 네, 그냥 그 음악 같은 거 듣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연습했을 때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봐요. 멋있다.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워요. 박자를 피아로 보통 이걸로 타요. 몸으로 탄다. 박자를 보통 그냥 팝으로 타. 아티스트적하다. 이거 되게 멋있는 얘기다. 자, 데뷔 계기는 운명에 따라. 네, 그냥 제 운명이 이끄는 곳으로 갔더니 맞아요. 데뷔를 했습니다. 다 운명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운명을 좀 믿기 때문에 찍어보고 싶은 CF. 네. 자동차 CF. 그러면 동현 씨가 나중에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그거를 제가 디자이너라고요? 네. 디자이너.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소리예요. 디자이너를 하고 이제 그 디자인을 우진 씨가 그거 모델하는 거 어때요? 대희 씨, 제 동생이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할 수도 그거는. 있죠. 나중에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니면 요즘에 투잡 시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100년 사니까요. 100세 시대니까. 맞아, 100세 시대. 네. 저도 그거 차 하면 좀 하나 주세요. 전 디자인만 해요. 또 파는 건 또 다른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세요. 네. 나의 장점 세 가지. 포기를 모른다. 최선을 다한다. 그쵸. 생각이 많다.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포기를 모른다. 포기를 모른다는 제가 어쨌든 한번 하면 제가 원하는
한번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 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멋쟁이. 네. 우진 씨가 포기했던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멋쟁이.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할 거면 어차피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우리 생각이 마인드죠. 많다. 아이가 멋쟁이. 좋은 마인드죠. 생각이 많다. 그거는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많은 게. 그치.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많은 제 어떤 성격을 그냥 장점으로 쓰려고. 오. 아니, 궁금한데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이요? 왜 알고 싶으세요?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형이 일거수 일투족.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싶어요. 저는 그냥 많은 생각들을 해요. 네. 수없이 수시로 이제 그냥 생각들이 사소한 것도 네. 제가 보통 성격을 보면은 어떤 소심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생각이 네.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도. 네.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시긴 한데 저도 생각 좀 많은 편인데. 아, 아니면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딱 머리에 드는 생각. 지금? 딱!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건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그 생각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봤고요. 멤버들이 작성한 자소서는 영스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저희 노래 들어야죠. AB6IX 나왔으니까. AB6IX의 룰루랄라 듣고 올게요. 오케이. 네, AB6IX의 룰루랄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들 만나볼까요? 이재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진이 어지럽다니 아직 멀미하나? 우진씨 그럴 수도 있어. 아직 멀미하나? 아, 멀미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서도 안 했고 지금도 멀미 안 하는데 모르겠네요. 달팽이관이 튼튼하면 멀미를 안 한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Strong 달팽이관. You have good 달팽이관. 아니에요. 저는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 약도 먹고 노력을 했구나. 붙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왜냐면 하면 이제 네. 너무 힘드니까. 역시 할 때 나는 남자. 고개를 오르는 남자 박우진이었습니다. 문주영님께서 자소서 글씨 귀여워 누구일까? 본인 글씨 귀엽다 생각하는 사람. 손. 글씨가 귀엽다. 네. 대희 씨가 좀 귀엽지 않아요? 이쁜 편이지 않나? 귀여운 편이긴 한데 약간 폰트 같지 않으세요? 대희 씨가? 아마 저는 자소서를 안 써서 이 세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 그 누구 폰트를 귀엽다고 예쁘다고 하신 걸까? 제 생각에는 우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세 분 다 귀엽습니다. 폰트가 확실해요? 네. 세 분 다 귀엽기 때문에 아마 AB6IX 전체한테 쓰신 게 아닐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땅땅. 네. 우린 귀엽다. 서가영님께서 예삐들 오늘 모자 쓰기로 약속하고 왔나요? 네, 대희한테 드레스 코드 비밀로 했어요. 원래 항상 대희한테 비밀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무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항상 저만 드레스 코드를 모르고 가는 것 같네요. 야 진짜 비밀로 말한 줄 알잖아. 아닙니다. 진짜 말 안 네. 안 하고 네. 우리끼리도 안 맞추는데 네. 항상 대희가 달라요. 신기하게. 진짜요? 네. 연기 잘하시네요. 맞춰요? 맞춘 거였어? 네. 그래? 그래요? 네. 그러면 나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였네? 그러면 나던데 이거는? 이거 문제 있는데? 네, 콜스휘가 보내주셨죠. 웅씨 읽어주세요. 네, 예삐들은 문 부신 거, 불지옥 황토백의 사건 등등 숙소 빅재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새로운 숙소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숙소 에피소드. 저 그... 한 이틀 전에 네. 있었던 일인데 네네. 냉동실 문을 열었어요. 열어놓고 갔어요? 혹시? 아니 아니 열었는데 네네네. 그 전에 사놨던 네. 그 얼음 있죠? 네. 얼음 봉투가 열린 상태로 쏟아진 거야. 오 마이 갓. 그럼 어떻게? 그래서 와. 그 상태로 새벽에 와다다다다 얼음을 다 맞고서 와. 너무 벙쪄가지고 그 얼음 밟은 상태로 이러고 한 20초 서 있었어. 잠 닦겠네. 잠 닦겠지. 새벽에 얼음 샤워 하셨네요. 네, 진짜 얼음 샤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쳐요. 네. 이혜원님께서 그럼 저번에 휘부작 휘부작에서 카페 했었는데 형들 만들어주기로 한 음료 만들어줬나요? 당연히 안 만들어줬죠. 너무 먹고 싶긴 해요. 아니 일단 우진씨는 네. 그 오픈하기 전에 오셨고 또 두 분께서는 한참 바쁠 때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해요. 먹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음에 믹스커피라도 꼭 타드릴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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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요온3님께서 멤버들이랑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 멤버랑은 룸메하고 싶다, 이 멤버와는 룸메 피하고 싶다 하는 멤버들이 있을까요? 룸메를 하고 싶은 멤버는 이거 이유를 말할게요. 바로 네네. 뭐 우진이나 웅이 형 둘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하기 싫은 피하고 싶으면 대휘 씨. 어, 네? 왜냐하면 뜬금없이 들어오시네요. 네. 뜬금없이 들어오시네. 왜요? 여행할 때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잘 챙겨주거든. 그쵸. 너무 네네. 잘 챙겨주거든. 그럼요. 대신 방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할 것 같아. 아. 뭔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네, 그런 편이에요. 맞아요. 여행할 맞아. 때는 진짜 계획 잘 짜고 할 테지만 저 방에서 때도 사실 조용할 것 같아. 조용해요. 아 그래? 네. 방에서는 조용해. 친구들 그래. 따라가는 편이에요. 아 그런 편이야? 네. 그리고 저 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서 아마 자기 네. 품만 봐요. 아 진짜 난 그런 편이요. 아 뭐 그럴 수 편이요. 있죠. 자 본인만의 그 휴식 뭐 방법이니까요. 다른 멤버들은요, 웅 씨. 저요. 어 저는 뭐 딱히 피하고 싶은 멤버들은 없고 네. 다 같이 저는 다 같이 자고 싶어요. 다 같이. 아... 침대가 보통 호텔은 두 개죠. 정말 좁은 방이야. 아님 뭐 여행이나 펜션 같은 데 있으면 그냥 다 같이 그치 어, 다 같이 자고 아우. 싶어요 다 같이. 이러다가 우리 템플스테이 가겄어요 정말. 그러다 이제 가는 거 템플스테이 이러다 가게 돼요. 아 정말 네. 어, 그래. 우진 씨는요? 저는 어 템플스테이 싫은 사람은 없고요. 네 하고 싶은 사람은 대위인데요. 어 저는 말을 안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요 네. 저랑 저랑 반대잖아요. 네. 저 완전 시끄럽고 네. 데이는 그때 제주도 갔을 때 한국 네. 썼잖아요. 아 근데 맞아. 완전 조용해요. 아. 데이가 저랑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하려고요. 아, 근데 진짜 조용한 멤버랑 진짜 시끄러운 멤버야. 진짜요? 환상의 조합이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괴롭히고 그러면, 싶어요. 그럼 일단 저희 광고 한번 듣고 올게요. 아 그래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어, 영수 스쿨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 마이 갓. 어, 오늘 어떠셨어요? 잘하던데요 대휘 씨. 아니 대휘 씨 하는 네. 거 보고 하니까 어 내가 뭔가 더 뿌듯하고 네. 어 우리 대휘 한 자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현 씨 어떠셨어요? 믿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너무 네. 재밌었고 그리고 확실히 네. 편해요. 대휘 씨가 DJ 해주니까 너무 네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는 활동 계획 말씀해 주세요. 어 당황스럽고요. 어 어떤지 말하려고 했지만 활동 네. 계획이라 아 네네네 어 일단 저희 활동 계획은요 일단 많이 남아있어요. 어 팬분들과의 네.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고요. 네. 조금 더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설 거고 네. 어 아마 멋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yes.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yes, 네 어떤지도 yes, 말씀해 yes, 주셔도 돼요. 그건 이제 이거 말한다고 까먹었거든요. 아, 넘어갈게요. 아,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3부 끝곡은 AB6IX의 아직도 겨울 들으면서 AB6IX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지만 조용한 모범생이었던 여자에 비해 남자는 누구보다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학생이었대. 하지만 여자 눈에 남자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었어. 어깨를 툭툭 쳐서 뒤돌아보면 손가락으로 볼을 찌른다거나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 무릎을 치는 장난을 그런 장난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 어? 야 너 교복 셔츠에 뭐 묻었는데? 인사 잘한다. 장난이었는데 속았지? 그럼 난 인사 잘 받고 간다. 여자는 남자의 장난이 너무 유치했지만 그 장난에 성공하면 누구보다 행복해하던 남자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대. 그러다 중간고사가 다가왔고 꽤 성적이 좋은 편이었던 여자에게 남자가 처음으로 수학을 가르쳐달라며 문제집을 내밀었어. 여자는 차근차근 남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고 그런 여자를 빤히 쳐다보던 남자가 신기한 듯 얘기했지. 야, 넌 어쩜 그렇게 똑똑해? 뭘 먹고 컸길래 이렇게 어려운 것도 다 푸는 거냐?
너 진짜 대단하다. 멋져. 남자의 칭찬에 여자는 두볼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 몇 주 후 남자는 어김없이 여자에게 장난을 걸었어. 이번에는 여자가 읽고 있던 만화책을 낚아채서 도망가기 시작한 남자였고, 혹시라도 선생님께 만화책이 걸릴까봐 걱정된 여자는 남자를 붙잡기 위해 한참을 뛰어갔대. 그리고 복도 끝에서야 숨을 헐떡이며 만화책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의외의 말을 내뱉었어. 이 책 줄 테니까 그럼 눈 감고 손 내밀어봐. 절대 중간에 눈 뜨면 안 된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믿고 손 줘봐. 여자는 남자가 못 믿었지만 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었고, 가쁜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가만히 손을 내민 순간 여자는 손바닥에 무언가가 닿는 촉감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살며시 눈을 떴을 때 여자의 손 위엔 초콜릿 하나와 만화책이 놓여있었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너 먹어. 수학 가르쳐줘서 너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딴 애들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알았지?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이었고요. 어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홍승희님께서 아 설레요 하셨고요. 김보경님, 저 지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어요. 첫사랑 생각이 너무 난다 하십니다. 아, 네, 이거 설레는 이야기네요.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CBB님의 사연이었어요. 학창시절에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참 풋풋한 사연이었죠. 모범생이었던 여자와 장난꾸러기 남자, 그러다 남자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게 됐고 보답을 하고 싶었던 남자는 책을 들고 달아나, 그리고 그러면서 장난을 막 치면서 여자에게 초콜릿을 건넸는데요. 방법이 너무 귀엽네요. 이거 살짝 그 뭐라 할까요, 그 웹드라마의 시나리오 같은,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드라마 같은 라이프일까요? 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아쉽게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없었고요. 저는 항상 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끝나자마자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자고 다음날 학교 가고, 이런 패턴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장난꾸러기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학교 생활하고 연습 생활하고 했던 그런 평범한 남자 아이였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5926님께서 학창시절에 이런 추억 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난 뭐했나 아 이러시네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CBB님의 사연이 좀 특별한 사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058님이 남자들은 왜 마음이 있으면서 못 살게 굴까요? 고무줄 끊고 도망간다거나. 휘디도 혹시 그랬나요? 일부러 관심 있는 거 숨기고 못 살게 굴기. 저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유치원 때 같이 다니던 그 학원생을 짝사랑했던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꿈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왠지 꽤 오래전의 일인 것 같은데 뒷이야기 좀 볼까요? 자, 초콜릿을 내밀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의 미소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여름의 날씨처럼 강렬하고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여전히 장난을 치며 절 편하게 대했지만, 괜히 전 그 아이를 의식하게 됐고 다음 학년에선 반이 달라지면서 저희 사이도 희미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학창시절에 소중했던 한 장면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초여름 햇살 같은 아이랍니다 하셨습니다. 와... 학교 다닐 땐 그렇죠. 이렇게 학년이 바뀌거나 반이 이렇게 분반이 되면서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베프랑도 멀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세상 참 좁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피자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붐의 휘휘.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AB6IX 대휘고요. 지금부터는 사랑둥휘, DJ휘, 대휘의 휘랑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휘랑랜드! 휘랑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랑말랑 휘랑둥이 대휘랑 놀 준비됐나요? 네, 힘차게 대답하고 출발합니다. 휘랑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인별 그랩으로 신청해준 아이디 IHH선센님입니다. MC 휘에 이어 이제 DJ 휘까지 섭렵한 대휘, 정말 정말 축하해요. 오늘 떨리지는 않았나요? 게스트로는 자주 왔던 스튜디오일 텐데 오늘은 DJ였잖아요. 게스트 대휘와 DJ 대휘가 느끼는 두 역할의 차이점이 어떤지 궁금해요. DJ였던 대휘가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가 되어서 질문도 대휘가 하고 대답도 대휘가 해보면 어떨까요? DJ 첫날인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주세요. 1인 2역 대휘 기대할게요. 와, 네, 일단 제가 MC 휘로는 여러분들에게 한 2년 가까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DJ 휘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1인 2역 해본 적 없습니다. 네. 펜트하우스의 심수련 나애교. 그런 느낌으로다가 1인 2역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질문해본 적도 없는데 오늘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휘랑랜드를 찾아준 IHH 선샌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스트리트 마지막 게스트로 이대휘씨 모셨습니다. 대휘씨, 오늘 DJ 첫날이었는데 어땠나요? 아, 일단 너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내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 동안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한 주를 책임지는 DJ가 휘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게스트로 왔을 때와 DJ로 활약한 오늘 다른 점은 뭐였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앉아있을 때와 제 앞에 지금 게스트석이 있는데요, 이 게스트석에 앉아있을 때와 이 DJ석에 앉아있을 때의 부담감, 공기 너무 다릅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실수한 것도 조금 있는데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쁘게 봐드릴게요. 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는 뭐였어요? 멤버들과 함께한 영스스쿨? 연기력을 뽐낸 남의 사랑 이야기? 궁금해요. 일단 아무래도 첫날을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멤버들이 있어서 덜 떨렸던 것 같아요. 또 우진씨도 그 DJ를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진씨, 동현씨, 또 우리 웅씨까지 DJ를 한 번씩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일 잘한 거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아, 제가 오늘 제일 잘한 건요, 남의 사랑 이야기 연기를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앞에서 피디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한 DJ 대휘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대휘야, 좀 더 노력해야겠다. 너 정식 DJ 되려면 좀 더 노력하고 연습해서 SBS 라디오 진행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일도 힘내자. IHH 선샌님, 당신의 소원은 이뤄졌습니다.
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휘랑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휘랑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IHH 선생님에게는 영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이거 띵동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어서 DJ 됐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 조금 읽어볼게요. 박채연님께서 신문선 씨가 온 것 같은데. 네, 꼴이에요. 네, 꼴이에요. 아, 이거 맞나요? 네, 아무쪼록 뭐 칭찬이라고 받아드릴게요. 조진아님께서 오늘 너무 잘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하셨네요. 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 하루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에겐 아직 며칠이 더 남았으니까 더 발전해 나가는 휘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스트릿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아까 우진씨가 추천해 주셨던 노래죠. 이 노래 아주 좋다고 우진씨가 나가는 길에도 말씀하셨는데 정승환님의 친구 그 오랜 시간 들으면서 또 옛날 학창시절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집에 편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내일도 휘리릭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AB6IX 대휘였습니다. 안녕. 잠 못 드는 밤 에러 에러 에러